저건 들깨 모종이래. 들깨 모종. 들깨 모종이구나. 근데 요 전분이 심으려다 포기하고 가신 거라서 우리 써도 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건 해야겠네. 잠깐만, 들깨가 뭐야? 깻잎. 들깨, 우리가 먹는 들깨. 들깨 잎이 들깨 깻잎이야? 깻잎이야. 맞아요? 맞아. 그럼 위에도 먹고 아래도 먹는다고? 그쵸. 들기름 짜고 깻잎도 먹고. 그래.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우리가 심어야겠다. 이게 그럼 우리가 쌈 싸먹을 때 먹는 깻잎인 거야? 이게? 깻잎. 냄새 안 날 것 같은데 아직? 오! 냄새 나! 오! 깻잎 향 나요. 깻잎 향. 너무 신기하다. 진짜 요만한데 되게 향긋한 깻잎 향이 나네. 근데 향이 되게 좋지 않냐? 큰 거보다? 야, 이렇게 작은데 고기를 싸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아 진짜로. 아 냄새를 맡아봐요. 아 냄새 너무 좋다. 뭐야, 깻잎이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먹어보기? 아 그냥 먹어. 진짜 깻잎. 어제 그 비 와서 향... 괜찮아. 그래도 한번 씻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비 왔어 비 왔어. 뭐좀 이거 깻잎이야. 그냥 깻잎이에요? 깻잎이야. 맛있는데? 그 깻잎 맛이야. 그지? 먹어봐, 먹어봐. 야, 그 깻잎 맛이야. 야, 뻥일 수도 있어. 야, 얘 뻥일 수도 있다니까. 야, 진짜로 먹어봐. 여보세요. 야, 이 정도로. 거짓말 할 때 뜨지. 이 정도로 먹어봐. 진짜 뻥. 그냥 깻잎 맛이야. 얘 안 삼키잖아, 지금. 응. 맛을 느끼려고 했는데 그 향이 막. 맞아. 맞아요. 향 나. 네. 완전. 먹어봐. 형. 아니야, 너 하나만 더 먹어보라. 먹어봐. 제발 한 명만 더 먹어봐. 되게 떫거나 그지? 그냥 깻잎이에요. 그 깻잎 맞아요. 네, 그냥 깻잎이에요. 아니 일단 빨리 좋다, 근데 이거. 타고 가시죠. 어딜? 그 물어보러. 밥을 먹어야지 일단. 일단 그럼 밥을 먹을까요? 식당 주인님한테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곡괭이질 하려면 사실 빨리 시작해야 돼. 근데 장비 뭐 있는지 확인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런 걸로 땅을 좀 고르게 한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이렇게 고르게. 그럼 옆에서 흔들어 해가지고 옆에서. 잠깐 했는데 너무 못하는 손 모양인데? 자갈을 골라내? 아우 야 얘 진짜 못한다. 와. 야 부서질 소리가 나는데? 나 솔직히 손이 너무 아파서 깜짝 놀랐어요. 야 땅을 자갈을 좀 골라내야 되는 건가? 뭘 먼저 해야 돼? 이걸 먼저 하는 거 같아. 이걸로 이렇게 파면은 이게 맞나? 아니야? 야 오합지졸이네. 아니면 지금 한 번만 형 해볼까요? 딱 한 1m만 해보시죠. 그게. 그럼 여기 전체를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이게 너 삽으로 이렇게. 오케이. 이게 양쪽에. 전. 와, 나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진짜 약간 지금 군대 가기 전날 같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저도 근데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쌓는 이유는 거야? 뭐야? 아, 지금 약간 어지러운데? 이렇게 쌓는 이유를 알아야 이걸 쌓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우리가 게... 뭐 이렇게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거를 형님 이거를 해볼 필요가 없는 게 그 모종 파는 그런 데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여쭤보는 게 먼저인 거야. 이거를 왜 하는지도 물어봐야지. 내가 봤을 때 제일 급한 건 너 지금 옷부터 갈아입고. 너 지금 약간 CG로 끼워넣은 사람 같아. 근데 파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쌓는 걸 어떻게 쌓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먼저 하는 건 아니지?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걸 하고 아니 근데 왜냐면 이거 한 다음에 파면 또 나오잖아 자갈이. 그러니까 돌이. 이게 왜 하는지를 알아야 이유도 모르고 할 순 없잖아요. 그냥 해 옆에 보고. 옆에 했잖아. 잘했잖아. 이게 옛날에 형 보면은 소가 이런 걸로 하잖아요. 끌고 가잖아. 그냥 이렇게 그냥 찍어놓고 쭉 가잖아.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괜찮은데 그러면 저 검은색 비 좀 싸서 다시 흙으로 좀 덮는 건가? 우리 그냥 건가? 일단 여기다 좀 심을래요? 요만큼? 저 깻잎 한 번만 가져올까요 형? 아니면? 야 씨. 아 일단 물어보러 갈까요 그럼? 그래. 한번 여쭤봐야 돼. 근데 이건 무조건 해야 되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니 할 건데.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더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파라면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몇 시야? 갈까요? 1시 반. 1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지금 사실 지금 해야 돼? 뭐요? 아니 그러면 좀만 더 파볼래? 아니 왜 파는지를 알고 파자니까. 왜 파는지를 알고 파자고. 그럼 네가 얘기를 해줘 왜 파는지. 우리 그냥 지금 집에 하고 유지고에 올래. 일단은 그러면 지금 농기 이런 농 이런 걸 파는 데를 찾아서 가볼까? 가시죠 가시죠. 모종 파는 데나. 모종 파는 데나 네. 이런 거를 이건 어디다 아니요 사실 저 어르신한테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뭐,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한번 여쭤볼까요? 그래, 지금 오 여쭤봐도 되겠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 여기서 농사 지을 거예요. 농사 지을 거예요. 아 진짜요? 잘 아유,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 혹시 옆에 이렇게 사장님이 심으신 거예요? 아니요. 다른 아, 사람 좀. 아 사장님 밭이 또 따로 있으시구나. 아 여기. 와, 와, 저쪽 정말. 저쪽하고. 아 우리 양쪽이 다 아, 이 가운데 빼고 양쪽. 그렇죠 그렇죠. 아유. 지금 시기에 뭐를 심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 무, 배추 뭐 이런 거. 선생님 근데 배추 농사가 쉽나요? 다른 거보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농사. 그러니까 농사는 쉬운 게 없다. 선생님 혹시 저희가 오는 게 싫으세요? 아니 그냥 뭐 다 안 좋다고 하시니까. 그냥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땅을 고르게. 이랑 만들면은 네. 이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랑인 거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는 왜 만드는 거예요? 아, 그 물도 빠지고 골이 이렇게 돼 있어야 작업하기도 좋고. 아, 사람이 글로 다니네. 아, 그러네. 사람길 물 그러네. 길 내는 거네. 길 내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유를. 금방 하죠, 그거 근데 하면. 이랑요? 네. 금방 못 해요? 한 고랑만 저기 해보면 알 걸. 선생님 그러면 이거 만드실 때 기계로 하세요? 아니면 삽으로 하세요? 원래 이제 고를 트랙터로 내. 어. 비닐이 씌우는 것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니까. 어. 트랙터는 어떻게 뭐 빌리는 방법이 있나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해줘요. 아 사람을 불러야 돼요? 선생님 혹시 트랙터 없으시죠? 아이씨. 선생님 그럼 저 검은 비닐은 하는 게 더 좋긴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긴 좋은데 풀 때문에도 하고 뭐 습도 때문에도 하고 그러는데 옥수수는 지금 심어도 괜찮나요? 지금 심어도 되는 게 옥수수도 네. 그럼 옥수수 들깨도 심어도 되고 대파. 상추 좋죠. 심어도 돼요. 깻잎도 좋죠. 지금 했잖아 들깻잎 말씀드렸잖아. 들깻잎 잘 몰라서 선생님이 들깻잎을 처음 말씀하셨잖아. 선생님 그러면 그 모종이랑 이런 씨 같은 걸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저 읍내 나가야죠. 아 읍내 나가면 카나로마트 이런 데 가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네. 종묘사라고 이런 종묘사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아. 종묘사 선생님 계속 여기 늘 계시죠? 선생님 저 번호 좀 혹시 알려주시면 번호를? 네. 네. 궁금할 때마다 한번 연락드려도 돼요? 아니 여기 오면 아 그럼 가면 아 집에 늘 계시니까? 아 그럼 저희가 나중에 수확하면 좀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뭐. 여기 거는 안 갖다 먹으면 내가. 아, 저에게 이제 보시 마. 아, 여기 있다. 종묘사. 그냥 종묘사가 여기네. 여기에 되면 돼. 어? 신발 상의 저기에서 왠지 그 장화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사면 될 것 같은데. 신 종묘사 아, 여기가 될 줄 알았어. 아. 일단 어, 그러면 잘... 바로 옆에서 먹을까요? 그러자. 사영 씨 지금은 쉬는 시간이시구나. 돈가스 집 앞 가자. 사장님. 지금 영업 혹시 지금 식사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망했다. 야, 브레이크 다 있구나. 야, 편의점에서 먹을래? 야, 치킨 먹을래? 아, 치킨은 지금 도저히 힘들지. 백반은 어때? 어, 백반도 괜찮아. 백반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지? 맞아요. 영업 중! 다 영업 중. 다 영업 중이었어. 아니, 조그맣게 브레이크가 쪄 있어. 그걸 물어봐야 돼. 광수요. 안녕하세요. 지금 영업하시나요? 됐다. 감사합니다. 됐다. 와,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오이 소박이. 메뉴 많네요. 두루치기로. 우리 좀 많이 먹어. 와, 콩국수 있다. 제육 4개, 콩국수 2개 어때? 그래서. 아니면 제육 3개, 콩국수 3개.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3개. 그럼 콩국수 안 땡기시죠? 난 좋아. 난 너무 좋아. 그러면 3개 하시잖아. 오이 빼달라면 되잖아. 사장님, 여기는 제육 3개, 콩국수 3개인데 오이 빼주시겠어요? 오이를 하나만 빼주세요, 콩국수에. 오이? 오이 안 들어가요? 아. 됐어, 그러면. 아. 됐어, 그러면 여긴 진짜 잘하는 집이야. 돌리시죠? 돌려. 너 지역 가져왔어? 아니요. 지금
지갑 있어요, 누구? 깡패네, 깡패. 형 하시면은 우리 카페로 바로 오케이, 오케이. 그냥 입금하는. 계좌 이출? 자, 계좌 이출? 계좌 이출? 나 안 걸릴게. 먼저 갑니다. 자. 8. 오, 좋아. 너 요즘 좋다. 8, 5. 40. 오, 씨. 0만 안 넘어. 8. 어, 너도 좋네. 3, 23. 23. 오케이. 24 나쁘지 않아. 우리 탈출해. 3. 1, 7. 오케이. 너 증빙 제대로. 7, 7. 오케이. 너 증빙 제대로. 21. 아, 그래요? 5. 4 이상만 남은. 7. 경수, 경수. 잘 먹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먹게, 경수야. 미안해. 뭐 좀, 아, 이게 두 가지밖에 못 시키는 게 너무 속상하네. 그러니까. 네 분 다 제 얘기인가요? 네네네. 야, 집 반찬 예술이다, 예술.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맛있겠다. 먹을까요? 어,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딱 제 좋아하는 밥도둑. 제육 맛있다.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육 진짜 맛있는데? 밥도둑이야, 밥도둑. 형, 호박 좀 주세요. 너 먹어. 보이죠? 100%이지. 오이 안 되신 분? 네. 어. 나랑 나랑 먹자. 어, 나랑 같이 먹자. 진짜 와, 맛있겠다. 오이가 있구나. 거짓말 치셨네. 어머니가 오이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너무 맛있겠다. 중화면이네요, 중화면. 짜장면. 좋아. 너무 좋아. 아, 그래? 진짜 맛있다. 맛있다. 사장님, 콩국수 너무 맛있어요. 국물 직접 다 가신 건가 봐요. 예? 다 가신 건가 봐요, 방금 전에. 예. 말 그만 걸어요. 와, 근데 일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오늘 다 못해도 내일 뭐 할 때는 내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다 못해? 그럼 근데 이거 3시 넘었어요. 호미질이랑 잡채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바닥 일구는 것까지는 다 해놓고 그리고 내일 심고 그 덮고 전체를? 원하나 한 네 줄? 우리 한 줄 네 줄. 한 품목에 한 줄씩만 하실까요? 아, 근데 감이 잘 안 와. 그러니까 한 줄 심으면 이제 수확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맞아요, 맞아요. 손이 최대한 덜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죽는 것도 생각해야죠. 거의 죽을 거야.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목표 정해보자. 수확을 해서 먹는 게 목표. 기본적으로 상추랑 깻잎이랑 오이랑 고추를 따서 우리가 구워 먹어서 하는 먹는 게 나는 그게 목표야. 그리고 난 좀 뭔가 수확물을 싸가서 좀 나눠주고 싶어. 내가 키운 그냥 주변에. 형 주변에 누구 있는데? 이렇게 좀 우리를 준다고? 같이 키웠는데? 팔아보면? 뭘 팔아? 나와야 팔고. 뭐 형 뭐 부자가 되고. 아니야, 우리랑 같이 키우고 왜 팔아. 우리를 줘. 어디시나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얘는 근력, 그 딱 자기가 먹는 양이 있어요. 얘는 하루에 6개 먹어요. 몸도 좋긴 한데 관리를 더 심하게. 어, 튀었다, 튀었다. 참. 뜯으면 존나 컬컬 나오잖아. 아이씨. 아이씨. 아니, 이거 튄 거. 깨진 거 가져오면 바로 강에 던질 거야. 진짜 전쟁이야. 나 고라니 풀 거야. 아, 배불러. 잠 온다. 농막에서 한숨 자면 참 좋겠다, 지금. 야, 지금 뭘 했다고 자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여기서 농사 이제 하려고. 농사 지르고 오신다고? 네. 저희가 뭐 좀 수확 많이 하면 좀 같아서 뭘 심을지 모르겠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형 가시죠. 형 이거 몇이지? 잠깐만. 아, 이게 내 거다.
야, 너 이런 애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 그래. 지 신발을 지가 밟아가지고 지가 자빠지려고 그러는데. 아, 소리 지르고 싶어. 이게 형 너무 끼는데? 어? 이게 피가 안 통하는데? 자랑하는 거야? 아니, 피가 진짜로. 피가 안 통해. 난 괜찮은데? 진짜로 이거 안 되겠는데. 난 수염 때문에 실은 많은 부위가 필요하지 않아. 광수 어딨지? 정신 나간 놈 같아. 아주 쪼그리 아니야. 미친놈 같아. 벌써 시작한 거예요? 와. 너무 보여주기 식입니다, 저거. 저거 다시 다 해야 돼요, 저거. 어, 뭐야? 에이. 형. 아니 형 부러뜨렸어요. 벌써 부러뜨렸어요. 아, 광수 형 진짜. 아, 쟤 진짜. 손 진짜 많이 가는 친구. 이거를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당기면 되는 건데. 와, 형님 근데 이 바지 진짜 좋네요. 짱이지. 이거 야 집에서 오, 입고 자고 싶다. 야. 너무 가볍다. 이거 진짜 최고다. 어. 어. 아, 괜찮지? 한 대 맞았어. 야, 배터리 아, 한 대 맞았어. 이거는 진짜 고급 몽개근데 이거. 이건 얘. 와, 이거 심영래 선배님 이후에. 아, 야, 너무 아팠어. 야, 씨, 이 뭐야?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우리? 부러졌어요. 돌이 엄청 많아.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가서 그걸 하고 있냐고 혼자 2인 1조로 삽 하나 이거 하나. 아니, 아니 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거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완전 작살났어요 그냥. 아예 나무가 그냥 작살났어. 와, 이광수. 만약에 시즌2를 한다면 저쪽이 살아남든 내가 살아남든 둘중 한쪽만 살아남을 것 같아. 이게. 형 그거 조심하세요. 기광형. 뭐야? 아니 꼈어 꼈어. 아 잠깐만. 야 너는 똥손이네. 아, 너는 너 손에만 하면 다 작살이 나는구나 그냥. 야, 기억이 고자질을 해? 이게 형 근데 생각보다 삽질이 잘 되네요. 흙이 고와. 네. 야 근데 나는 또 걱정되는 게 진짜로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우리 하는 거 보면 네. 진짜 웃겠지? 당연하죠. 아무래도 개인 땅을 조금 좀 땅을 분할을 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형, 광수 형 왜 근데 걸로 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글로 가게. 아니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뭐 야? 아니 여기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저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여기까지 왔는데 우빈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길래 네. 아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뒤에서부터 하면 우빈이가 또 그 겹치잖아. 그다음 저쪽에서부터 와서 만나야겠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은 여 중간에서부터 와주시면 아니면 돼요? 딱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 이 한 섹션을 끝내볼까? 네네. 여기까지? 네네. 저기서부터 한 줄 한 명 여기서부터 한 줄 한 명. 좋아. 장래희망 농부인 경수가 시킨 대로 제가 삽을 빌려올게요 형. 옆집에서. 아 좋다. 어 좋다. 야 좋다. 경수야 너 나갔다 올까? 아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혹시 삽 하나만 빌려 써도. 감사합니다. 형 형도 삽 줄까요? 그거 말고? 그게 나을 것 같아. 너 지금 일부러 두 번 왔다 갔다 해. 아니. 아버지 한 개만 더 빌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